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영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한국수출입은행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금융, 대경제협력 및 남북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특히 수출입금융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증진과 고용 창출에 더욱 기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입거래 및 기업의 해외 투자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과 1991년에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대경제협력 업무 및 남북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경제협력 지원 사업은 지난 30년간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총 54개국 15조 6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27년간 총 2,200여 사업에 6조 8천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수출입은행은 2018년도에 대출과 보증을 합하여 약 6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동규모를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지원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수출입은행 광주본부에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저희 광주본부에서는 조선자동차 등 지역 특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 프로젝트 수주업체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 실적을 근거로 지속적인 수출 증진을 위한 수요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및 자동차의 원청사 및 협력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및 ICT 융합 등 혁신 성장 산업 및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하여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지원 확대를 통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재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인 히든 챔피언 기업, 수출형 혁신성장산업기업 등을 발굴하여 금리 및 수수료 의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발전 프로그램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 지원 및 유관가의 업무 협력을 통한 수출기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면 수출입 동향과 이 가운데 광주 전남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지난 2011년 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조선 및 철강 제품 등 주요 생산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였고 원유 및 광물 등의 수입 감소로 미국 규모가 다소 침체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7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바 2018년에도 1조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 전남의 무역 실적은 2017년 기준 전체 무역 규모의 8%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실 광주 전남 지역이 단기간 수출 실적 등 무역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광주의 기아자동차, 목포의 현대삼호중공업 및 여수의 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생산 기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제 여건 호조에 따라 수출의 호조도 전망됩니다. 네. 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과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전망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2019년도 세계 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겠으나 미중 무역 분쟁 고조 및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2018년 수준인 3% 중후반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도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투자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률이 약화되는 등 영향으로 2% 중후반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IT 등 대부분 핵심 수출 산업 부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도 조선 자동차 및 석유화학 산업을 등 수출 주력 산업이 고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본부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아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매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 희망 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다문화 탈북가정 등 신구성원의 사회 적응 지원 및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등 세 가지 테마로 활동 분야를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에 맞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단 지역본부에서도 희망 씨앗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2, 3회 본부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본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취약계층 아등들을 앞으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티켓을 후원하였으며 쌍촌 종합사회복지관합 도시락 배달 및 점심 배식 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광산구 월곡동에 소재한 고려인 마을에 아동들을 위한 유산균 영양제 및 치약 등 5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에는 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2018년 ACC 드림업 칠드런이라는 후원 행사를 마련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전라남도 지역 섬마을 초등학생 80여 명을 초대하여 아시아문화전당 견학 및 어린이 인연극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광주본부는 금년도 지원 목표 1조 3,420억 원을 지난 11월 말 현재 100%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완성차 판매 부진 지속으로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금년보다 증액된 1조 4천억 규모를 지원할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여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3호중공업 여신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청사인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사업 부진으로 자동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저희 수출입은행은 기지원업체에 대하여 비 올 때 우산을 뺏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수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